어때요? 제발 뭐 있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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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바로 수리남 깊은 정글에서 한국에서 사온 새우통발을 던지면 어떤 생물들이 잡힐까입니다. 아, 사실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미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그래 자연에 있는 물고기들이 한국에 와서 관상으로서 많이들 집에서 키우시잖아요. 바로 이 수리남 정글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뭐 전기뱀정어라든지 아니면 울프핏이라든지 아니면은 민물가오리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소형 열대어들이 있는데, 그 열대어들을 오늘 여기에서 뭐 잡아서 관찰해보고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식량으로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온 통발은 바로 새우통발인데, 이게 육군가 구군가 그래요. 입구가 하나는 락이고 하나는 내꺼 해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락이 뭐가 잡힐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솔직히 큰 건 안 잡힐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갑각류도 혹시 있지 않을까? 가재 같은 거 살지 않을까? 아마존 가재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열어줄까? 네, 새우통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우산통발이야, 이거. 새우통발이야. 아, 그렇구나. 오, 좋았어. 딱 여기다가 줄 묶고 미끼 넣고 던지면 끝. 좋았어. 좋았어. 미끼 뭐 넣지? 미끼 뭐 넣지? 비파 넣어볼까? 오, 비파 좋다. 어때? 괜찮죠? 비파 미끼 좋다. 잡아온 거. 그래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먹고 남은 이제 찌꺼기들이요. 자, 연관골드가 생긴 거 자를게요. 자, 요거 들어가라. 진짜 육고기랑 그냥 수고기 다 넣었어. 우와, 와, 조심해. 자, 여러분들, 이제 어제 설치한 통발 확인할 건데, 뭐가 잡혔을까요? 제발 특이한 친구들 많이 잡혀라. 그리고 다양하게 잡혀서 좀 많이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통발 잘 있니? 자, 저기 통발. 뭐 보여요? 살짝 보이는데? 기울어져 있는데요? 원래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조금 기울어져 있어. 아, 더 기울어졌구나. 아니면 뒤로 갔거나. 자, 걷어 올립니다. 제발. 어, 뭐야, 뚫려 있어 아래. 어? 어, 뭐야, 뚫려 있어. 아래가 뚫려 있다고요? 봐봐요, 여기로 다 나갔네. 어, 뭐야? 이게 왜 찍어졌을까? 이거 전기면정어다, 이 정도면. 그 정도예요? 잠깐만. 우리 비파를 먹었네? 비가 무조건 들어왔는데. 아, 야, 이거 뭔가 비파 머리를 뜯고 지가 나갔어요 지금. 꽝님, 꽝님 거 해야겠다. 제발. 와, 부리님. 네. 살짝 봤거든요. 네.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개 한 마리 들어있고 좀. 오, 라이프 피쉬. 오,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죠. 이거 봐봐. 그 인디언 나이프예요? 아니죠? 아니요. 자, 얘네 우선 관찰을 위해서. 자,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인데 모르겠어요 뭔지는. 테트라 종류 같아요. 테트라 종류? 네. 열대어 종류죠? 그쵸, 열대어죠. 여기 건 다 열대어. 다 열대어네. 자, 얘도 키. 이거 보세요. 오, 이 옆에 이 가시 있죠? 네. 이게 엄청 따갑네. 빨리 넣을게요. 오케이. 우와, 개인적으로 저는 갑각류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민물개 종류인데 그냥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참개랑 박하지랑 좀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약간 박하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수컷이네. 우선 들어가 있어요. 얘도 키. 아우, 여기서는 샤워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 아마존 강물로 씻어야 됩니다. 아, 부러워. Very nice. 야.
아이, 이게 아이마라 똥도 있고 전기뱀장어 똥도 있고 파피로 똥도 있어요. 진짜 너무 시원하고 여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낚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통발 던지는 입장에서 블랙워터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많이 전기뱀장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뛰쳐서 나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전기뱀장어에서 여기서 만약에 감전이 됐다 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딱 빠져서 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뚝딱 왔다. Did you drink? Did you drink almond water? Yes, drink water. Really? 어? 진짜? Really? 아 진짜 먹어요. Not too much? You can drink how much you want. I can? Yes. Oh my god. 형들 자기들 하나 붙잡고 먹어버려. 우리는 그 여기에 배 위장에 그런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아마 설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 But you are Suriname guy right now. You're not Korean anymore. You're Suriname. So you're 아, 오케이. 아. Deep, deep. Second layer. Lee, Lee. Second layer. No, no up layer. Second layer. Not, yeah. not top. Just on it. 아, 깊숙하게 들어가서 먹지 말래요. More, deeper, bro. 응? Ah, deeper? Yes. Ah, okay. Because you see, top layer has more. Yeah. Drink, bro. Come on, you can do it at one time. Boop. Yes, it's good. Yes, good. 먹어버렸어. 이 형들 안 먹으면 혼낼 것 같아. 아니. 저 먹었어요. 아 이 형들 봐서 얼굴 보세요. 갑자기 좀 무섭네. 저 아, 안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지. 형들이 형들이. 예. No. 카피바라. 아, more strong.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네.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그게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신혼의 투샷 여기 저 빨갛잖아요. 우리님이 출발. 반대쪽 출발. 자 지금 가다가 또 쉬고 있는데 거의 3일째 핸드폰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에 와 있어서 핸드폰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이번 계기로 조금 이렇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주변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맨날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주변도 둘러보고 일부러 안 해보기도 해보세요. 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뭐 떡볶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들을 거의 여기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나트륨이 쫙쫙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붓기도 거의 안 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 집에 가서 좀 줄여야겠어요 저도. 자 그리고 여기 나무 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흰개미 있죠. 흰개미 털마이트라고 하는 애들이 속 안에 다 파먹고 This is squirrel. Squirrel. 오 뭐야? Yeah, 딜. 오 바구미다. 어 딘. 예. 우리 피터 형이. 어. 오. 와 특이하게 생겼다. 아 그게 나무 파먹던 그 곤충인데 바구미입니다. 와 우리나라 바구미에 비하면은 좀 사이즈가 크고 좀 더 매섭게 생기고 좀 특이하네요. 여기서 갑충류는 이제 오랜만에 본다. 와 자 드디어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가 잡혔을까. 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브리님이 올려볼 거예요. 제발 느껴져요? 손만 느껴져요? 느껴진다 말해. 보자. 이게 낮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에이, 조그만한 거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봤던 거 새끼 한 마리 딱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우, 썩었네. 쪘네, 이거. 아, 진짜 아쉽다. 그래도 수거해서 하나는 버리고, 이거는 챙겨가서 다른 포인트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제가 어제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옮기고 나서 이제 빵님이랑 통발을 이제 다른 포인트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벌에 쏘이는 바람에 어젯밤에 혼자서 우리 빵님이 설치해놨다고 합니다. 일어나면은 그 바로 한번 걷어서 어떤 열대야들이 잡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는 곳이네. 우와, 진짜 다큐멘터리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뭔가 담이 쌓여져 있고 저기는 그냥 수로가 그냥 열려있는 느낌.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통발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저거예요? 네. 저기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 걷어보실래요? 어, 제가 한번 걷어볼까요? 어제 제가 벌 쏘여가지고 어제 자버려가지고. 왜 아팠어 임마? 항 쏘였다만. 나 혼자 새벽에 얼마나 외로웠는데 던질 때. 어때요? 제발 뭐 있어라. 제발. 근데 잠깐만. 왜? 아마존 페루에서는 많이 잡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수리남에서 제가 해봤는데 다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 근데 몰라, 이거는 잡힐 수가. 제발. 야. 오, 파닥파닥 하긴 하네요. 아, 이게 뭐야? 왜 뭔데? 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아, 진짜. 야, 이거, 어, 뭐야? 어, 구멍 났다. 예? 얘 지금 새어 나왔잖아요. 예, 보세요. 어, 그러네? 어. 아. 어, 구멍 내고 갔어. 아니, 내 생각에 다 전기뱀장어 같아. 그런 것 같아. 여기가 전기뱀장어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선 이 테트라이드는 다 빼서 방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포인트 가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대박 터질지도 몰라요. 아, 근데 확실히 수리남 물고기들은 아, 이상하게 잘 안 잡혀요. 에이, 진짜 그냥 한 종류만 잡혔어요. 다 똑같은 애들 풀어주겠습니다. 잘 가라, 고마워. 야, 딥령이 잡아주신 철석인지 여치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와, 산란가리는 거 봐서는 암컷 같습니다. 지금 얼굴이 약간 너무 괴팍하게 생겨, 너무 크네. 와, 여러분들 지금 딥령이 한 마리 지금 잡아다 주셨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여치입니다. 성질이 너무 나빠요. 지금 자기 산란간을 그냥 붙잡고 물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가서 리오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용머리 여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 그 다음 뉴칼레도니아에서 거대한 풀벌레를 본 적 있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굉장히 무서운 친구. 오, 가시 여기 엄청 아파. 자, 절로 가. 휴. 우와. 자, 이제 갑니다. Let's go, Randy Brother. 자, 드디어 마지막 풀벌 던지기에 왔습니다. 이거는 그거구나. 돼지 내장이네. 그렇죠? 자, 오늘 던질 포인트는 좀 도심가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이곳이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오, 저기 뭐 있다. 눈이 빨갛게 뭐 비치는데? 자, 여기는 사람 좀 있는 곳이라 줄을 잘 숨겨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통 줄을 보고 통발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저기다 그냥 몰래 던지는 거네요. 몰래 던지는 거네요. 자, 살포시 잘 넣어주세요. 주세요. 네. 플라이어 숨겨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근데 안 잡히면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4장까지 넣었는데. 저희 마지막 스케줄 하고 하루 묵혀놨다가 올 겁니다. 제발 훔쳐가지 마라. 자, 드디어 통발, 마지막 통발 확인하러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야, 이게 잘 보면은 와, 박쥐 엄청 왔다갔다 거린다. 보세요. 오, 보셨어요? 박쥐에요, 박쥐. 걷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밑에. 천천히 하고 있어.
아, 긴장돼. 저 끊어지면 안 돼. 아, 이거, 아, 이거 불길한데? 자, 제발. 뭐 있어요? 있어. 오, 있다. 있어. 있다, 있다. 꺼내보자, 꺼내보자. 어? 왜? 나 봤어. 뭐, 뭘 봤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직. 여러분, 저. 오, 뭐 있어? 뭐 있어? 손 냄새. 어, 냄새 맡아봐요. 와, 잡히긴, 잡히긴 했어. 그 여태까지 통발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죽었어요? 얘 일단 죽은 것 같거든요. 일단 꺼내볼게요. 죽었어요? 와, 이야, 한국에서 굉장히 고가종인 이 아이마라인데, 아이마라 주된 특징,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2주 동안 촬영했는데, 아가미 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선 초록 색깔인데, 원래는 다 크면은 검해집니다. 뭐야? 이거 나이프핏이다. 아, 이거 저희 그 저번 통발에 잡았던 거랑 다른 거죠? 예, 예. 아, 아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똑같은데 크기가 좀 더 큰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거네. 그냥 수리나 미꾸라지 수준이네. 아, 그렇죠. 어디 가도 잡히죠. 어디 가도 잡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김새도 좀 미꾸라지 같고 얘도 죽은 것 같은데요? 예, 얘는 일단 얘도 빼놓을게요. 제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이거. 어, 살아있다, 살아있어. 야, 드디어 처음 보는 생물이 나왔습니다. 오, 예전에 제가 구피천에서 외래종 잡을 때 잡았던 그 친구랑 굉장히 흡사한데, 입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아마 그 종 비슷한 친구지 않을까. 이쁘긴 하네요. 제 기준에 이쁩니다. 근데 우선 얘네 먹을 사이즈는 아니죠. 네, 얘는 얘도 방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아이고, 네 번째만인가요, 빵님, 이거? 네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만에 그래도 손가락보다 큰 애 나왔네.